근데 hibernate. 개구리가 동면할 때 뭐 이런 거 했을 때 나온 거 맞아요? 맞아요. 사람한테 동면하다는 아직 안 쓰잖아요. 동면한다라는 거는 아무 활동이 없잖아. inactive, active 하지 않은 거야. inactive 한 건데 사람한테 그럴 때가 있긴 하지. 잠수 탈 때? 잠수를 타면 내가 늘 나타나는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거야. 거죠. 그러니까 내가 꼭 유령 같은 존재인 거야. 그럼 고스트야? 고스트는 유령이지. 근데 she's ghosting. 하나 더 네. 할 게 남아 있어요. 이게 뭐냐면 find 지금은 여기에 있는 그 보거나 듣거나 뭐 한 대상이 다 사람이지 않았나요? 네네네네. 이젠 사람이 안 되게 할 거야. 아 그래요? 어 사물이 되게 할 거야. 사물이 되게? 근데 사람이었다가 사물로 이제 바뀌는 순간 변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직접 움직이는 동작들 있잖아요. 그쵸. 앉아도 있고 요리도 하고 뭐 잔디도 깎고 이런 모든 동작을 할 수 있으나 사물은 그런 동작을 할 수 있는 애가 없죠. 없어요.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런 동작을 꼭 자기네들이 하는 것처럼? 당하는 것처럼. 그 수동태 써야 돼? 수동 같은 느낌으로 써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쏘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을 봤다고 할 거야. 어, 그러면은 I saw the window가 되겠죠. 창문. 창문이 될 거고 근데 그 창문이 어떻게 된걸 봤냐면 깨져 있는 걸본 거야. 창문은 지가 스스로를 깨뜨릴 수 없어요. 없어요. 깨짐을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동을 쓰는데 그때 수동은 원래 어떻게 썼어요? 비동사에 PP형을 썼죠. 네. 비동사는 필요가 없고요. 아, 왜요? 여기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사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I saw the window까지 했죠. 그럼 얘가 어떤 상태가 됐는지만 뒤에 PP형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냥 그럼 broken? Broken. 그래서 I saw the window broken 하면 나는 그 창문이 깨져 있는 걸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되게 해보세요. 나는 뭔가 전자레인지에서 터지는 걸 느꼈다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소세지 같은 걸 넣었는데 이게 더 터졌거나 명란을 이렇게 넣었는데 팍 터졌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터지다 영어로 밤? 범? 그건 폭탄이고 버스트야 버스트. 근데 걔의 과거형도 버스트. 걔의 PP형도 버스트. 그럼 나는 뭔가가 전자레인지 안에서 터지는 걸 느꼈어. 이러려면 I felt I felt something burst in microwave. 맞았어. 그래서 I felt something burst in the microwave 하면은 또는 microwave 오븐까지 해도 되고 그러면 전자레인지에서 뭐가 팍 터지는 걸 느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 숲, 내 국 국이 영어로 숲이잖아요. 내 국이 탄 걸 그것도 아주 심하게 탄 걸 탄 냄새를 맡았어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럼 I smell my soup burned 아주 심하게 badly? badly 그래서 I smell my soup burned badly 하면은 내 숲이 정말 심하게 타이는 냄새를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차 이제 운전하다가 보면은 왜 고속도로 잘못 앞에 트럭 같은 게 있으면 돌 같은 거 날라오면 창문 딱 찍히잖아요. 네네네네 콕 이렇게 금이 간 건 아닌데 어쨌든 찍혀 그래서 이렇게 탁 패인단 말이야. 네. 그런 걸 영어로 창문이 톡 찍히는 것도 찻잔에 이가 딱 나가는 거 칩 싸다 할 때 칩? 아니 CHIP 그래서 무슨 칩 유심칩 할 때 그 유심칩 그 칩이 CHIP 칩 그 칩이 뭔가 찍히는 거야? 딱 부러지거나 콕 찍거나 이런 뜻이야. 근데 그 찍힘을 당하는 거죠. 칩트야? 칩트 칩트 이디 붙여 이디 붙여서 칩트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내 차 창문이 찍혀 있는 걸 발견했어. I found my car window. Car window chipped. 그치? I found my car window chipped.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나는 눈치챘어요. 어떤 작은 소녀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는 지금 다 여태까지 사물로 나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만 하면 또 사물만 이런 구조가 되나?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 사람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당할 때 그 사람이 뭔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당할 때는 예를 들어서 왕따를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아니고 내가 당하는 입장인 거야. 그럼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사람인데도. 내가 당한 어제 누군가가 당하고 있는 걸 내가 보는 어제 보든지 발견하든지. 근데 그거 당하는 사람이 그 소녀야. 소녀가 당하는 거야. 그러면은 왕따 시키는 건 영어로 뭐예요? 왕따 시키는 거. Bully. Bully? 응. Bully. 이게 누구를 왕따를 괴롭혀. 괴롭히는 거. 괴롭히거나 Bully. 그런 동사도 있고 아니면 그런 애들 자체를 bully라고 해. 그러니까 당하고 있는 애들? 아니. 괴롭히는 애들. He's a bully. 아. 걔가 일진이래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괴롭히는 애들. 그러면은 나는 눈치를 챘어요. 그 어린 소녀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걸 눈치챘어요. 그럼 I notice a girl bullied. 그치. So I noticed a little girl bullied. 그러면은 걔가 왕따 당하는 걸 난 눈치를 챘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 비슷한 형식은 똑같은 거네요. 그치. 여기 오는 사람은 사람일 때 어쨌든 그냥 ing를 쓰거나 그냥 원형을 쓰거나 사물일 때는 상태만 PP로 바꾸고. 맞아. 근데 만약에 당하는 거면 그냥 또 PP로 쓰고. 그치. 맞아요. I feel something coming to me. I feel something coming to me. I saw my soup burn badly. I saw my soup burn badly. I saw my soup burn badly. I found my car window chipped. I found my car window chipped. I found my car window chipped. I noticed my shirt ripped at work. I noticed my shirt ripped at work. I noticed my shirt ripped at work.